토지 21회입니다. 밧줄에 묶인 삼수는 반죽음이 되게 맞았다. 내가 웃자다가 으흐흐 이를 갈며 분해하였으나 한편 밧줄에 묶였던 일이 여우에 홀린 것만 같았다. 두고 보자. 두고 봐. 이놈의 새끼들. 전신이 쑤시고 움직일 수 없었다. 삼수는 거듭 보복을 다짐하는데 수동이보다 길상이 더 미웠다. 수동이는 형님뻘이 훨씬 넘는 처지지만 피라미 같은 어린 놈한테 내가 당해?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 밟아 죽이고 싶게 미웠다. 집안의 하인배들, 계집종들도 괘씸했다. 끼니 때면 죽 한 그릇 뒤밀어주고는 그만이었다. 비렁바오를 깨물고라도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나 삼수가 죽도록 얻어맞은 것보다 중대했던 것은 서희가 홍씨를 치려고 했던 일이다. 척이 멀고 성씨가 다르지만 아주머니 뻘이면 부모의 서열에 속하고 설령 남이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상사람이 아닌 양반일 적에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였다. 뒤늦게 사실을 안 조정구는 사시나무 떨듯 전신을 떨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평사리를 떠난다는 각오 없이 불측한 서희 행위를 공개하고 응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조용히 잘해 나간다 하더라도 최참판댁 만석살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보는 눈들이 많은 것은 상상기 어렵다는 일이다. 만일 사건이 표면화되면 서희가 받는 피해만큼 저들 자신의 입장도 난처하게 되는 것이며 말썽이 날수록 이곳에 주질러 앉는데 곤란이 따를 것이다. 이들 부부는 이들 공범자는 모욕을 감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욕망을 위해 광맥을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는 안간힘. 그것이 전부였다. 아무튼 서희는 관연하기까지 재산을 횡령하기까지 볼모 같은 존재다. 후견인의 명색을 띠고 집안을 잘못 다스린다는 것도 서희의 불명에 못지않게 불명이다. 결국 사건은 덮어주고 말았다. 수동이 길상에 대해서도 불문에 붙여졌으나 봉순이를 합한 세 사람의 공동전선은 더욱 견고해졌다. 그들은 매일매일 적진 속에서 서희를 지키듯 긴장해 있었으며 표정은 삭막하였고 도사리는 맹수의 자세 같은 투지에 차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세 사람 사이에 다른 어떤 누구도 끼워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얼쩡얼쩡 관망하는 태도에 대해서 보다 큰 증오와 철저한 경계를 나타내었다. 최참판댁 안의 별당은 한 개의 성이며 봉순이는 전련병이요 수동이와 길상은 결사대 같은 것이었다. 수동이는 중구가 비밀리에 곡식을 나누는 농가와 나누지 않는 농가를 염탐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최참판댁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중구에게 의심에 찬 눈초리를 보내거나 혹은 비판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곡식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에 대해서는 물론 삼수가 앞잡이였다. 수동이는 그것에 대항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마침내 지난번 서희를 앞세웠을 때 삼수에게 매질이 가능하였던 일이 떠올랐다. 1903년의 보리 흉작은 치명적인 것이었다. 경상도 일대 거리마다 아사한 시체가 발길에 채인다는 참상의 소문은 사실이었다. 마을마다 정성을 모아 올린 기우제는 아무런 영험도 없이 보리를 완전히 망쳐놓은 뒤에야 비는 내렸다. 이런 흉흉한 인심 속에서 조준구 내외만은 유유자적이었다. 서희에게 부끄러운 행악을 당했으면서도 마을의 기민미를 적당히 풀어놓으면서 조준구는 장래의 포석을 깔고 있었다. 조준구는 서희와 홍씨 사이에 있었던 풍파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로 덮어두기는 했으나 서희를 위시한 수동이 길상의 존재는 여간 무거운 게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될 법이나 한 일인가. 초조하고 서둘러진다. 눈앞의 길이 훤하게 뛰었는데 냅다 뛸 수 없는 것이 답답하다. 조준구는 고삐를 단단히 잡았다. 전혀 막연한 희망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몇 년을 기다려왔었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보다 확실하게 주먹손으로 기어들어온 행운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없다 하며 덤벼지는 마음을 커다란 충족감으로 견제해가는 것이기는 했다. 준구는 지난날 불우하고 실의에 빠졌던 시절, 막연한 희망만으로 시간을 견디어야만 했었던 무료하고 답답했을 무렵, 무료하고 답답함을 메우기 위해 찾았던 쾌락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호기스러워지려는 마음을 누릴 수 없는 데서 쾌락의 흥미를 갖기 시작한 것이다. 홍 씨의 눈이 두렵기는 했으나 홍 씨는 거궁한 최찬반댁 살림에 눈이 뒤집혀져서 지난날의 사머리와 남편과의 관계 따위는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준규는 손 씌운 사머리를 다시 농락하려 했다. 그동안 사머리에 냉혹했던 처사가 생각히워 꺼림직하였으나 헌신한 계집이니 언제나 제 물건이라는 비윗살 좋은 자신이 행동을 부채질했다. 준구는 몸이 회복되어 일어난 삼수에게 넌지시 뜻을 말하고 홍씨 눈에 띄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 사머리를 데려오게 하였다. 사머리는 자정 넘어 사랑 뒷견으로 해서 찾아왔다. 오래간만이네. 여자는 말이 없었다. 납을 부어 만든 듯 무겁게 앉아 있었다. 준구는 비시시 웃었다. 편히 앉게. 나를 몹시 원망했겠지? 허허, 아주 돌아졌구먼. 하긴 그만한 오기도 없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자, 그럼 밤도 저물고 하니 우리 그동안 막혔던 정에나 불어볼까? 자, 자, 옷이나 벗지. 등잔불도 끄지 않고 준구는 옷을 벗기를 다시 요구했다. 사머리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듯 옷을 후딱후딱 벗었다. 도전하는 대담한 행동에 압도를 당한 준구는 손을 들어 등잔불을 껐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산의 모습을 아슴풀에 느끼며 제 몸 위에 무게를 느끼며 사머리는 마음속으로 외친다. 망해라, 망해라. 여자 원하니 온유월에 서리도 내리게 한다더라. 왜 이리 뻣뻣하게 구는 게냐? 내가 싫은가? 하긴 싫다는 계집을 겁탈하는 것도 재미는 재미 아니겠느냐? 준구는 허우적거리며 허허하고 웃었다. 부끄러워하고 움츠러들기만 하던 옛날 사물에 비하여 더 강한 정을 느낀다. 여유와 자신에서 오는 정욕이다. 준구는 홍 씨를 두려워했다. 정처로서 깍듯이 위하기는 했지만 부부간의 합판에서는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 기분적으로 억눌리는 때문이겠고 다른 한 가지 병적인 환상이 있었다. 또다시 불구자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그의 성욕을 위축시켰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좀 섭섭하게 했기로 어디 그게 진심이겠느냐? 아씨께서 꾸중하시는 거야. 네가 감내해야지 어쩌겠느냐? 꽁 하지 말고 다 반가의 법도가 있느니 섭섭히 생각지 마라. 너를 위해 따로 내 생각이 있느니라. 반가의 법도? 그놈의 법도 치사하기도 하다. 투기가 반가의 법도란 말가? 얼마나 칠칠해심은 그 어부인께서 자식벌 되는 애기 씨한테 맥까지 맞을라 했던고. 옛날 관계를 돌이킨 준구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고 사랑의 잠자리를 펴는 날에는 반드시 사머리를 불렀다. 이날도 자정 가까이 사머리를 불러왔다. 잠자리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한 사머리를 고양이 쥐어르듯 사머라, 너 뭘 갖고 싶으냐?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십니다. 그래? 이 나으리 마님도 갖고 싶지 않느냐? 갖고 싶지 않소. 벼락에 또 내리게요. 허, 이거 야단났구나. 내 소박당을 파니군 그래? 겁낼 것 조금도 없느니라. 아씨께선 캄캄 소식이야. 두려워 말어라. 내 객소리가 아니고 네가 좋다. 그러면 그만 아니겠느냐? 불쌍한 여자였다. 사머리는 어느덧 그 몸소리 쳐지던 핍박을 잊어가고 있었다. 네가 좋다. 그러면 그만 아니겠느냐는 말을 반신반의하면서도 가슴을 떨고 있는 것이다. 아들이나 하나 낳아보아. 사지가 멀쩡한 산의 놈을 말이야. 실소. 그건 또 왜?
쉰내는 매만 맞고 말았지만 살지도 못할 핏덩이나 뭐 하겠소? 무슨 소린고? 살려놓고 싶니까? 나는 그랬다. 중근은 그럴 리 없다고 입에 발린 말로 대꾸하며 여자를 끌어당겼다. 산에 밑에 깔려서 사머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구방 쪽에서 먼지 부서지는 소리가 난 듯했다. 그러나 황홀경에 빠진 중근은 그 소리를 못 들은 듯하였다. 이때 날이 큰일 났소.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와 함께 홍씨의 외치는 소리가 문 밖에서 났다. 준근은 동작을 멈추고 엉겹결에 여자 몸이 얼굴을 묻는다. 나리! 사랑방 문이 두루루 열렸다. 눈에는 남녀의 나체가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도끼된 도정님이 고방문 문을 부시고 있어. 과연 고방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안방이 가까워서 홍씨의 고동이 빨랐던 모양이다. 뭐라고? 도끼든 도적놈이라는 말은 홍씨의 출현보다 더 무서웠다. 중근은 벌거숭이 모습으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거? 홍씨는 허리를 구부리며 내려다본다.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이 인연이? 와락 달겨든다. 주먹을 쥐고 내리치다가 사물의 머리채를 휘감고 방에서 끌어낸 홍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음 놓고 사매질을 하기 위해선지 지금은 비운 채 있는 뒷채를 향해 끌고 간다. 조중근은 전신을 떨며 미처 옷을 걸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삼수가 달려왔다. 나으리, 도적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도적이 아니었고 애기씨가 마을 사람을 불러서 수동이와 고방을 부시고 하던 삼수는 중구의 벌거숭이를 보고 위급한 중에서도 고소를 금치 못한다. 뒷채 쪽에서 사머리를 끌고 간 홍씨의 악쓰는 소리가 들려온다. 도적이 아니라는 말에 다소 마음을 놓은 중구는 더듬거리며 옷을 찾아입는다. 알았다. 나하고 가자. 소인은 못 가고 싶니다. 왜? 마을놈들이 잡아 죽일라 칼깁니다. 김인살 안 받은 놈들은 이를 소인이 꾸밀다고 생각할 깁니다. 소인이야 나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요. 발을 빼려 한다. 마을 사정을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니놈이 이리저리 한 것은 사실 아니냐? 중구 역시 허물을 삼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 그러니께 나리께서 모르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소인은 피해 이 것입니다. 삼수놈이 다 했다 하심은 또 나리를 그놈들이 개미 우쩌것입니까? 발을 빼는 동시에 만들어주는 구실이 그럴싸하다. 준근은 마음속으로 약은 놈이지만 쓸모있다 싶었고 야밤에 고방을 부수는데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며 삼수 말대로 감히 어쩌랴 삼수놈의 농간이라 해버리면 체면도 서고 벌어진 일도 얼버무릴성 싶었다. 다른 하인 하나를 데리고 준근은 소동이 벌어진 고방 앞에 나타났다. 그곳에 서희가 있었다. 봉순이는 초롱을 들고 서희 옆에 서 있으며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장정들은 용이, 영팔이, 한조, 달수였으며 그들을 거느리듯 윤보가 떡 버티고 서 있었다. 부서서 열어 젖혀진 고방 안에서 길상과 수동이 곡식섬을 끌어내고 있었다. 서위의 초롱초롱한 눈이 중구를 쏘아본다. 어찌된 일이냐? 얼음이 갈라지면서 그 좁은 균열 사이로부터 밀어내는 것처럼 다소 금속적인 중구의 목소리다. 고방 앞에서 수동이 절룩거리며 중구 앞에 나타났다. 증오에 타는 서로의 눈이 부딪힌다. 애기씨의 분부요. 분부? 무슨 분부냐? 애기씨께서 공평치 못하다는 말을 들으신 모양이요. 공평치 못하다고? 뭐가 공평치 못했느냐? 애기씨께서는 마을의 곡식을 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소인이 애기씨께 말씀드리십니다. 가로지르듯 윤보가 몸을 내밀었다. 너는 누구냐? 소인은 허윤보, 허곤보라고도 합니다마는 대개는 곤보 목수락합니다. 생업이 목수니께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박은 듯이 확실한 자세로 말투에는 휘렁기가 있다. 잠시 윤보의 그간 사정 얘기가 필요하겠다. 연장망태를 짊어지고 마을을 떠난 것은 지난 초금의 일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에 금년 시절은 얻어먹기 힘들 거라는 말을 여러 번 했었다. 군산에 간 윤보는 그곳에서 배를 여러 척 부려서 재물을 모아 새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의 집을 지었다. 봄 한철은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고기 반찬에 잘 얻어먹었으며 떠날 때는 품삯으로 늙은 노새 한 마리를 사서 그 등에다 곡식을 실었다. 몰아오는 도중 전멸하다시피 된 보리밭을 바라보며 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주며 그 자신은 태평스럽게 마을까지 당도했던 것이다. 윤보 뒤에서 있는 한조, 용이 그들은 험악한 표정으로 준구의 입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이 까르끔해진 준구는 발돋움하여 등을 뒤로 넘기는데 콧구멍이 벌름하고 벌어졌다. 목수면 목수지. 아무리 흉년이기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는 나라 법이라도 있단 말이냐? 무신 가당치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네들이야 이댁 당주께서 오라고 부르시서 온 것뿐입니다. 당주 애기씨께서 오라는데야 설사 곡식이 아닌 꾸중을 주신다케도 이 평사리 마을에서는 안 올 사람이 없실 깁니다. 서희가 니놈들을 부를 리가 없다. 곡식은 고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따위 행패가 도적질이 아니고 뭐냐? 하 참, 금시 초문이 올시다. 여기 온 사람은 곡식 한 톨 구경한 일이 없는댑시오? 그럴 리가 없어. 꼬함을 치면서 준거는 마음속으로 이놈들 어디 두고 보아라. 땅 한치 붙여먹게 내버려 두는가? 준구의 속말을 두 귀로 똑똑히 듣기라도 한 것 같이 윤보는 교활하게 웃었다. 소희는 참파님 댁 땅 한 뼘도 붙이묵지 않는 목수를 생업으로 살고 이십니다마는 집은 만들어내도 땅에서 나는 곡식을 만들어내는 재간이야 이 것입니까? 그런데 나리께서는 곡식을 고루 나누어 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온 우리 말고 또 몇 집은 수수 알갱이 한 톨 구경 못하십니다. 혹 최참판대께서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 흘리는 것을 나리께서 보시고 헤헤헤 그거사 객담이고 참말이제 이제사 눈물 나눔하여 아가리 닥쳐라 주제넘은 놈 땅도 안 붙이는 놈이 무슨 연구로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짓거리는 게냐? 말씀은 마십니다. 소인이 나설 계제가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허나 굽는 놈이 어찌 염치를 알 것입니까? 염치 있는 허윤보도 아니겠고 아마도 걸구신이 그리 시키는 상 싶습니다. 한데 이댁 마님께서 살아계실 적에는 숙년이 들면 온 동네에 걸구신을 미기주심서 이 허윤보를 굶어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님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많이 흘린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눈물 때문에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겠고 또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사유나 알아야겠고 해서 소인이 이댁 당주이신 애기씨께 여쭈어 봤습지요. 우째서 마님 살아 계실 적에는 이 윤보놈도 굶어 죽게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 일이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하십니까 하고 곡식이 더 가는 집도 있고 덜 가는 집도 있는데 우리네는 수째 곡식 한 톨 못 받았으니 우찌된 연구입니까? 하고 여쭈어 봤습지요. 완전히 휘롱이다. 듣기 싫다. 니놈하고는 얘기할 것 없다. 수동이 네 이놈. 한밤중에 도끼로 구방문을 부섰겄다. 그리고 도적놈들을 불러들였으니 니 죄는 너도 잘 알렸다. 아니옵니다. 낮에 애기씨께서 서울 아씨한테 가서 도장 열쇠를 쓰겠으니 가져오너라 이러시길래 가서 서울 아씨께 여쭈었습니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애기씨께서 매우 노하시서 도끼로 도장을 부시라 하셨습니다. 미움 때문에 굳어진 얼굴로 수동이는 쏘아댄다. 도적놈들 어린 것을 깨워서 이따위 짓을 했겄다. 무슨 말을 안 들 도끼 들고 한밤중에 도장을 부수고 도적질 하려던 죄는 못 면할 줄 알아라. 집안에서 다스릴 일도 아니고 관가에서 처리할 일인 줄 안다. 새는 날 두고 보자. 씩 웃으며 코를 풀고 나서 윤보는 다시 나리 조실 대로 하십시오. 하나 숙녀님은 나라님께서도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백성에게 기미를 나누시는데 지금이 어느 때라고 당주님이 주시겠다는 곡식 얻어가는 기 죄가 되겠습니까? 도리어 삼수놈이 중도에서 곡식을 중간에서 들이먹음 했는지 주는 집 안 주는 집 있고 보면
그 사단을 케어보는 것도 재미실상 싶구마요. 허기든 눈가리에는 사람도 소개기기로 베고 떡덩어리로도 벤다 안캅니까? 소인네야 아무 죄 없소. 죄 없고 말고요. 백설 가십니다. 관가에 가도 아무 끌릴 게 없구마요. 소인이 팔도강상은 아니라도. 윤보의 동무대다. 그런데도 장광설은 이제부터 시작할 모양이다. 그러나 역시 아이는 아이였다. 졸음이 와서 서인은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길상아, 어서 해. 어서 하란 말이야. 연신 손등으로 눈을 비벼댄다. 예, 애기씨. 길상아, 그리고 이서방이랑 와서 거들어주소. 윤보 말하는 재미에 방심하고 있던 수동이는 외쳤다. 윤보는 여전히 중구를 상대하여 노닥거리려 했지만 밖으로 급히 날라내는 곡식섬을 넋빠진 것처럼 바라보던 중구는 죽일 놈들, 날 도둑 놈, 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터이니 어디 오늘 하룻밤 날뛰어 보아라 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서 있던 데리고 온 하인의 존재는 잊어버리고 발길을 돌렸다. 간교하나 소심한 중구였기 때문에 변변한 말도 못하고 말았지만 실상 사랑해서 홍씨 때문에 혼비백산했고 도끼든 도적이 들었다는 말에 두 번 혼비백산한 뒤끝이어서 현장에 나왔어도 사실 전혀 대비 없는 마음은 어수선하기만 했었다. 돌아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눈앞에 초롱불빛을 받고 음산하고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던 마을의 장정들이며 상복을 입고 있던 조그마한 두 계집아이며 개기름이 번들거리던 곰보 얼굴, 각설이처럼 손짓, 발짓, 몸까지 흔들어대면서 가락까지 붙여가며 짓거리던 윤보의 모습들이 발길에 밟힌다. 마치 도깨비 굴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를 꾸민 수동이도 결코 기분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서희를 내세워 하는 짓이 어거지가 아닐 수 없다. 수동이 심정으로는 중구가 소나기에 넣으려는 마을 사람들에 대항하여 이쪽에서도 서희 편의 무리를 모아야겠다는 것이었고 실상 굶어 죽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동정보다 정확히는 서희를 위해 말마디나 할 수 있는 의리를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면 한 사람이라도 죽여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절실한 심정이었다. 알몸뚱이가 되어서 홍씨한테 발각된 순간에서부터 희극으로 시작되고 윤보에게 희롱받아 희극으로 끝난 중구의 처지도 딱하기는 하나 고방 앞에 모여 눈을 비비는 서희를 앞장세워놓고 애당초 꾸민 대로 진행한 연극도 수동이의 마음은 비장했지만 희극임에는 틀림이 없다. 서서방의 며느리 안산댁은 보리가 든 자루를 이고 한 손에는 보리가루가 든 꾸러미를 들고 토끼를 질러서 급히 걷고 있었다. 안산댁은 부지런히 걷는다. 땀에 젖은 삼배적삼이 달라붙어 등골이 드러나고 연신 땀방울이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다. 햇볕에 익어서 얼굴은 삶아놓은 문어 빛깔이다. 엄니, 이러고 이심은 굶어 죽기밖에 더하고 싶니까? 넉넉 잡고 사흘이면 다녀올 깁니다. 설마 곡식 마리사 안 죽으십니까?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수수알갱이를 긁어내어 자루 바가지에 담아놓고 안산댁은 친정으로 떠났었는데 사흘 잡은 것이 열흘이 되었다. 친정에 가자마자 굶주린 창자에 과식한 것도 아닌데 아마 뜨거운 햇볕을 안고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더위를 마셨던지 안산댁은 병이 났다. 엄니, 넉넉 잡고 사흘이면 다녀올 깁니다 하며 헛소리를 했다. 병이나 겨우 운신하게 되면서 떠나려 했으나 오라범댁이 곡식을 내려 하지 않았다. 서방도 자식도 없는데 누구 미기 살릴라고 인혁이나 여기서 여름 나고 가지 하며 시푸둥해하는 것이었다. 어디 거기만 숙련 들었나? 여기도 숙련 들기 매일 반 아닌가 배? 뒤곁으로 돌아가며 빈정거리기도 했다. 흉년이 들기로는 마찬가지였다. 땅도 굳어야 물이 괴이지. 도상 그런 말을 하는 오라비인 만큼 살림은 실팍했다. 그러나 밥술이나 뜬다 해서 아침 저녁 구걸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고 보리죽을 쑤어 바가지에 퍼가지고
문간에서 구걸 온 사람들에게 한 그릇씩 떠주기는 했으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었다. 너희들만 밥 먹나? 나도 한 술 둬라. 같이 묵고 살자. 굶주린 눈이 담 넘어 넘어오다 보면 무서워서도 목에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 그래서 밤에 밥을 지어 먹고 하는 형편이었다. 농촌의 백성들은 좀 이상한 습성이 있다. 몇 천 몇만의 볕섬을 들이는 거부들, 물론 그들은 모두 양반이요 문턱이 높은 탓도 있겠으나 그네들 문전에는 되도록이면 아쉬운 말을 하러 가는 것을 꺼린다. 같은 상사람, 농사꾼으로서 볕섬 100이나 50쯤 하는 시집을 따습다 하고 어려운 경우 신세를 지려고 한다. 하인 배들이 우글거리는 대문과 울타리가 겹겹 쌓인 집보다 항상 문이 열려 있고 발만 들여놓으면 집 임자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무관함 때문이겠는데 하기는 농민들만 그러했을까? 일반 서민들 역시 권위는 두려운 것이며 피하는 것이 상수라 생각한다. 안산댁은 염치 불구하고 오라범댁에 애거를 했다. 사흘이면 다니 온다 했는데 얼마나 기다리고 기시겄소. 두 늙은이가 나만 믿고 기실기요. 그 염치발은 우리 아버니가 남의 집에 가시지도 않을 끼고 그러다가 두 양주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내가 낯을 들고 어찌 세상을 살겄소. 시부모 버리고 제년은 친정으로 도망가서 시부모 굶겨죽인 년이라 안 하겄소. 효부 났다 하겄구마. 소방 없는 시부모가 뭐? 하다가 오라범댁은 양식을 두고 굶기는 것도 아니겄고 숙년인데 어찌할 끼든고. 아들 아이하고 남편이 호열자에 죽고 안산댁은 과부가 되었다. 안산댁은 다시 오라비에게 울며 매달리시다시피 겨우 보리말이나 내놓는 것을 그것도 해가 다 진 뒤에 마음이 바빠 잠이 안 오는 안산댁은 오라범댁 지천을 피해서 소뚜껑을 들고 삽작 밖으로 나갔다. 소뚜껑에 돌을 괴어놓고 보리를 볶아서 두 대가량 보리가루를 만들었다. 날이 희뿌옇게 새는 것을 보고 그는 친정을 떠났다. 집에 가까워 올수록 뛰다시피 습기를 머금고 맨들맨들한 논두길은 미끄러웠다. 서서방집은 마을과 동떨어져 있었다. 본시는 마을 옹기종기 모인 곳에 있었으나 오래된 집인데다 지난 가을에 이영을 갈지 않아서 지붕은 무너지게 생겼고 흙벽은 구멍이 숭숭하여 여름 장마철을 어찌 보낼 것인가 근심이었는데 마침 김은장이 서서 방을 불렀다. 자네 짓고 칠 것 없이 김진산댁 행랑을 쓰지 않겠나? 예? 집이 비어있으니 더욱 퇴락해 가는구먼. 장차 집 임자가 들 때까지 그것도 어느 세월이 될지 모르겠네만. 그거사 뭐? 하며 김진산댁 행랑으로 옮기게 된 것이다. 그 김은장은 들리는 말로는 무슨 생각에선지 최참판댁 조준구가 자진하여 적자는 노비를 변통하여 주면서 양자를 찾으라고 권하더라는 것이다. 그가 떠난 것은 늦봄이었다. 김은장이 없는 마을에 돌아온 윤보는 식자 우환이거든. 준구가 여비를 주었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다. 없니? 문 밖에서부터 안산댁은 소리쳤다. 대문 안 넓은 틀에서 썽하니 침문만 돌아왔다. 없니? 없니? 연신 외치듯 부르며 집안으로 달려들어간 안산댁은 꾸러미와 보따리를 툇마루에 맺히듯 내려놓고 방문을 열었다. 윗목에서 노인이 눈을 번히 뜨고 누워있었다.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랫목에는 이미 송장이 된 시어머니가 누워있었다. 엄니! 울부짖다가 안산댁은 쫓아나온다. 툇마루에 팽개친 꾸러미 속의 보리가루를 삼베 치마폭에 덜어낸다. 부들부들 손이 떤다. 뒤쫓아온 안산댁은 서서방 입에다 대고 물에 젖은 치마 속의 보리가루를 짠다. 부연물이 서서방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간다. 다음에는 찌그러진 바가지에 개울물을 떠다 놓고 비틀어진 치마를 적셔가며 서서방 입에 짜놓고 나는데 한참 만에 서서방의 눈동자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버니! 안산댁은 치마에 싼 보리가루를 바가지에 덜어놓고 으깨어서 서서방 입에 넘겨준다.
소서방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소서방! 죽었소? 소서방! 윤보가 떠들며 들어왔다. 곡식 자루를 마루에 쿵 내려놓고 아니 이 집은 덜 바쁜갑네. 보리가루가 있는 거를 보니. 세상 인심 좋소. 안산댁이 악을 쓰며 마루로 뛰어나왔다. 와 이러요. 누가 죽었소? 죽었소. 아이고 불쌍한 엄니. 울 엄니 돌아갔소. 거참 성미도 급하다. 조금만 참지 뭣이 그리 바빠서 갔노. 사자밥이나 해야겠구마. 윤보는 우스갯소리를 하며 마루를 거쳐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는 서서방댁 가까이 얼굴을 갓대어다 본다. 아주 갔구마. 몸을 일으킨 윤보는 서서방 쪽으로 몸을 돌린다. 서서방, 정신 차리소. 내가 보이요? 입술을 오물거린다. 무슨 말이요? 서서방은 아랫목 마누라 쪽으로 손가락질을 했다. 소용없구마. 벌써 갔는데. 고개는 와줬소. 안 가실기라 그 말이오? 머리를 푼 안산댁의 곡소리는 마치 바위 틈에 괴었다가 울컥울컥 쏟아지는 물소리 같다. 울지만 말고 저 영감탕구나 돌보소. 송장 둘 지울락하면 그것도 큰일 아니오? 여기 이거 보리도 아니고 쌀이오. 최참판댁에서 어젯밤 내온기니께 이럴 줄 알았으면 새벽부터 오는 긴데 굶은 사람이 한둘이래야제. 에이, 주변 머리 없는 영감탕구. 배가 고프면 기어 나와볼 일이지. 제 입질에 바쁜 판에 이런 외딴 데까지 생각이 가야 말이제. 빌어먹을 이놈의 윤보팔자 고약하다. 작년, 금년 송장 치우다가 볼일 다 보겄네. 하고 그는 대문을 나섰다. 땀이 나고 이도 들끓는 머릿속이 지근지근 가렵다. 제 얘기 빌어먹을 어디 불이라도 싸질러 부리시면 좋겠다. 투명한 하늘 기슬게 새빨갛게 탄 구름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 지나치려다가 윤보는 발길을 돌린다. 두만내 삽작에 들어섰다. 아따 혼자 살 빠났다 그 말이제. 서서방댁이 죽었다. 서서방은 인사불성이고 다른 때처럼 두만내는 나와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 부엌에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멍하니 소전을 내려다본다. 속에 불 좀 떼야겠다. 곰방떼 좀 주게. 두만아비는 일손을 멈추고 허리춤에서 곰방떼를 뽑아 윤보에게 준다. 다 맹이구마. 그렇게 죽으라는. 이번에는 윤보 쪽에서 대꾸가 없다. 어젯밤에 일 알지러? 들었다. 자네 생각은 어떻노? 어떻게 생각하노? 다 잡아먹는다. 두만아비는 이를 손에 잡으며 난처해하는 신경질적인 표정을 띈다. 자네한테는 김인사를 보냈다면서? 보낸 것을 내가 묵었다 말가? 보러 화를 낸다. 자네가 묵었다고 누가 뭐라카나? 도둑이 제발 저리더라고. 내사 그런 것 안 묵었구만은? 그래도 받기는 받았지? 죽 쑤어서 굶는 사람 나누어 주었단 말이다. 덕분에 인심 썼구만. 내가 뭐 욕심이 나서 받은 줄 아나? 주는 건 마다할 시리비 자식이 세상에 이심은. 두만아비는 흥분하여 사리비 엮는 손을 휘저었다. 요이어서 뼈만 앙상한 얼굴에 눈알이 붉어져 나왔다. 제기를 발등에 기어오르는 왕개미를 손바닥으로 때려잡고 윤보는 침을 뱉는다. 이 얘기는 그게 아니고 딱 집안에서 말한다 할 것 같으면 자네같이 굶지도 않는 집에는 김인사를 줌서 배가 고파 고 숨이 넘어가는 집은 와 따들리노 그 말 아니가? 그거를 내가 웃지하노? 설마 모르게 할라고? 씩 웃는다. 웃으면 결코 좋은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두만아비는 노려보던 눈길을 돌리며 나는 모르겠구마. 수그름해진다. 최참판댁 은혜야, 마을에서 자네가 으뜸으로 입었을 낀데 어째서 이리 그쯤 됐노 그 말 아니가? 내가 뭐 김인사를 달락했나? 와 이리 물구신 것이 감고드노? 두만아비는 쌀이비를 팽개치고 일어섰다. 이 사람아 열내지 마라. 숙년 아니가? 허기들라.
남이사 치마를 뒤집어 입고 복수를 넘든가 뱅뱅이를 돌든가 무슨 상관이고, 내가 최찬반댁 종놈이가 뼈 빠지게 땅 파가지고 근근하게 사는 날을 어느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것고, 주는 김인살 받은 기 뭐가 그리 죽을 죄를 졌다고 몰아세우노? 내나 니나 상놈으로 태어나 땅 붙여서 계집 새끼들 안 굶기면 그만이지 생각해 봐라. 우리가 어쩐다고 뭐 무신 천지 개벽이 생길 것까? 허허, 이 사람 보게. 그렇게 작정을 했으면 남의 말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일 낀데 양심은 있고 미안한 생각도 드는 모양이네. 뭐 그런다고 최참판댁에 충성하라는 건 아니다. 나는 본시 최참판도 싫고 조참판도 싫고 양반이 싫은 성민이께. 그러면 나는 가네. 휑하니 어둠 속으로 나가버린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경황이 없는 때라 소문은 기세 좋게 퍼져나가지는 못하였다. 사모리 죽었다고 했다.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도 하고 홍씨가 너무 매질을 심해하여 죽었다고도 했다.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이 사모리는 뒤채 골방에 가두어져 있었다. 차라리 죽은 편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산발을 한 채 옷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방 안에는 오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숲의 빛깔이 누리끼하게 조금 변했을 때 강물은 출렁이고 고구마의 수확도 있었으며 초벌 옥수수도 나돌았고 꽁이 콩밭을 넘나들 즈음 농민들은 겨우겨우 흉년에서 헤어나기 시작했다. 이 무렵 김은장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퍽이나 희망이 있어 보였다. 그랬는데 조중구의 호의로 원행길을 다녀온 김은장은 무슨 까닭인지 조중구와 대판으로 싸웠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김인사를 고루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서희를 입회시켜 놓고 마을 장정들이 도끼로 고방문을 부쉈다는 말을 들은 김은장이 조중구의 처사를 잘못이라 했다가 언쟁이 벌어졌다고도 했고, 망측스럽게도 딸 점화기를 소실로 달라했기 때문에 김은장이 욕설을 퍼붓고 자리를 박차며 일어섰다는 등 구구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 수령 따위하며 콧방귀를 끼고 자신의 지체를 뽐내는 겉보기와 달리 조중근은 은밀히 읍내로 곡식섬 동꾸러미를 실어내는데 그것은 다 콧방귀를 끼던 바로 그 벼슬아치한테 가는 것이라 했다. 외놈의 헌병인가 대장인가를 부산서 끌고 와서 칙사 대접에 사냥까지 함께했다는 말도 있었다. 한편 골방에서 계집종의 거처로 돌아온 사머리는 넋이 나간 것 같았다. 사람들 얼굴을 멍청히 쳐다보기도 하고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기도 했다. 집안의 노비들은 그런 사머리의 꼴을 애써 못 본 척 하려 했다. 수동이 편에서는 중구에게 몸을 맡긴 계집이라 하여 멸시와 미움을 받았고 다른 노비들은 애처롭게 생각하지만 홍씨의 눈이 무서운 데다가 그들 역시 놀이개가 된 계집이라는 멸시의 감정이 있었다. 저러다가 죽을 끼다. 벌써 반정신은 나갔는데 살겄나? 서울 아시도 너무하시지. 사모리야 무슨 죄가 있겄노? 그래도 그년이 아주 꼬리를 안 친 거는 아닐 끼다. 그거사 뭐 영을 우찌 거역할 끼요? 그래도 지가 마님 살아계실 적에 몸간수를 잘했심은 강약이 부동이요. 나으리 행사가 개차반이니께 그렇지. 하다가 삼수를 본 순이와 여친에는 입을 오므린다. 골방에서 겪지 못할 우리 통 속이 돼지처럼 천대를 받고 그래도 명이 붙어서 나온 사모리는 의외로 회복이 빨랐다. 회복도 빨랐지만 얼굴도 예뻐졌다.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을 때는 더 예쁘게 보였다. 사모리에게 삼수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 기왕 못쓰게 된 계집 임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며 그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기미를 어떻게 알았는지 준구는 어느 날 삼수를 불렀다. 이놈, 바른대로 말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소희는 도무지 짐작이 안 갑니다. 너 사모리년을 마음에 두고 있지? 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런 개미 우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잔말 마라. 내 그년을 너에게 줄까 싶은데 어떠냐? 아니 무슨 말씀을? 삼수는 몹시 당황한다.
사모리를 데리고 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준것처럼 심심풀이라면 모를까 헌개집을 싶었던 것이다. 그렇지만은 날이 깨서 하는데 말을 막았다. 그런 염려할 것 없네. 그년한테 무슨 임자가 있겠느냐? 자네가 얻어 살면 우선 마님이 마음을 놓으실 게고 하면서 준구는 씩 웃는다. 삼수는 그 저의를 단박 알아차렸다. 삼수에게 밀어붙여 놓고 생각이 날 때는 좀 빌리자는 뜻이다. 그렇지만은 계집이 쓸만한데 버리기는 아깝고 너 계집이란 걸 아느냐? 그것을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삼수 역시 개기름이 흐르는 얼굴에 음탕한 웃음을 띈다. 하긴 모를 리가 있겠느냐? 계집이 쓸만하단 말이야. 평생토록 데리고 살라는 게 아니라. 제기를 믿져야 본전이다. 그까년 살다 버리면 되는 기고. 아무튼 지간에 노리개는 노리개 아니가? 그러면 이 양반하고 나하고 백이동서가 되는 거 아니가? 어느 날 밤 순이는 사모에게 귓속말을 했다. 네 그만 도망가거라. 어떻게? 내 말 듣는 게 좋을 기다. 나으리는 니를 단념 안 하실 끼고 니 꼴이 삼수놈까지 이분에 또 발각이 남은 니는 마지막이다. 서울 아씨가 내삼아 그 생각만 하면 살같이 떨린다. 그렇게 뾰독스런 사람이 어디 또 있겠노? 이 집 아니면 설마 못 살겠나? 소리도 매도 없이 멀리 가버리라. 그러나 그는 도망을 가지 않았다. 추석장이 와 이리 쓸쓸하노? 소반 몇 개를 땅바닥에 불어놓고 맥이 빠져서 앉아있는 젊은 소반 장수는 봉기를 힐끗 쳐다본다. 모두 포리를 날리고 있구마. 태팽스런 말 하는 거 보니께로 그쪽에는 등 따시고 배부린갑소? 젊은 소반 장수는 톡 쏘듯이 말했다. 그거 빈말은 아니구만은 우리사 보리 숙련에도 밥 먹고 살아시니께. 인역 배가 부르면 남의 장자 빈 거는 모르니께로. 다 팔자 소관이제? 아따, 다 살았다고 그런 말 하요? 씹어뱉듯이 말했다. 아까부터 소관을 살듯이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하면서 한 시각이 지나갔는데 봉기는 아직 얼마냐고 금세조차 물어보지 않았다. 허허, 빚대 세울 거 조금도 없는데 그러네. 내가 소반 못 팔라고 회방이라도 났다 말가? 상대해 보아야 허기만 들겠다 싶었던지 젊은이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추석 단대목의 장터는 쓸쓸했다. 펴놓은 물건도 시원치 않았고 장꾼들도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재상에 놓을 자방국이 삼실과 향촉과 소지 정도 사갔을 뿐 아이들을 위해 댕기 한감 끊는 것조차 볼 수 없었다. 금년에는 모두 시집장가를 안 갈란 게비요. 해를 묵혀 꾀죄죄해진 갈진이지만 분홍, 연두, 남색 등 구색은 갖추어진 전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물감장수 중늙은이가 중얼거렸다. 시집장가를 간다케도 갈진 장만할 형편이 돼야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몰라라오. 태산을 넘으면 또 태산이 아닌 게비요. 어디 농사꾼만 죽어나더라고? 우리네 장돌뱅이들 이래가지고는 겨울이나 날랍디요? 참말로 한심이 못 살겄소? 농사꾼이야 이자부터는 풀릴 끼고 할 수 없제? 사는 대로 살아보는 기지. 정 안 되면 쪽박 들고 나서는 기라. 이자는 땅에서 곡식이 나시니께. 설마 밥 한 술 안 죽었나? 비럭질을 누구나 다 하는 줄 아나? 그것도 이골이 나야. 종이 위에 쌓인 먼지를 털면서 지물장수 노인이 말했다. 숙련, 숙련 하지만은 내 평생 금년 같은 보리 숙련은 처음이구마. 오는 길, 가는 길 밟히는 게 굶어 죽은 송장이여시니께. 참말이오, 괴정땜시 송장이 썩어놨다 하지만은 올여름도 지난해 못지 않았을게라오. 모진 고비를 두 고비나 넘기시니 설마 금년 삼동도 그럭저럭 넘기겠지. 봉기는 여전히 소반전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짓거리고 있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하면 대금산이제. 작년에서 추석장이 어디 있더노? 숙련이 아무리 무섭다 하지만은 괴정보다 무섭을까? 아, 해꼬기라도 나시니께 그렇지. 벼농사도 안 되시면
이 장바닥에 삐가리 한 마리 얼씬거리겠소? 벌써 흰 머리카락이 보이는데 와 그리 신소리를 했사올고? 젊은이는 신경질을 부린다. 이거 관에서 매맞고 집에 와서 제집 친다 카더만은 와이라노? 추석 재상 차릴 생각을 하면 맵쌀 한 대박도 못 사갈 생각을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보리숙련에 밥 먹은 사람이사 어서 어물전에나 가소. 도맡대기만한 도미나 감싱이 흥정하는 거이 좋겠구만은. 사지도 않을 소반만 만지고 있지 말고요. 좀 만짓다고 판이 다를 끼든가? 칠 뺏기지겄소. 그람은 순 서푼짜리 판인갑네. 이때 아이 하나가 장터로 걸어 들어왔다. 이놈아가 누구? 봉기는 아이한테 말을 걸었다. 네 한복이 아니가? 야, 안 죽고 위에 살았노? 이거 참 희한코나? 궤정에도 안 죽고 숙련에도 안 죽고 어디서 풀쭉하니 또 나타났노? 한복이는 옛날보다 더 자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생에 찌든 얼굴은 제법 나이배기로 보였다. 참 세상 좋아 기묘하구나. 애미 애비도 없는 것이 위에 살아남았노. 그래, 네 성도 안 죽었나? 야, 하기사 네 성은 17 됐을꼬로? 19살이요. 하모 그쯤 됐을기다. 나이로 봐서도 이자는 머지않아 밥산 노릇은 할끼고 그놈아가 본시부터 손톱 길기로 동네서는 호가나 있으시니께 설마 숙련 들었다고 가만히 있었겄나? 남의 담을 넘어심은 넘었지 굶어 죽기야 해실기라고? 순간 한복이 얼굴이 새빨개진다. 참말이제 약세풀같이 맹도질기다. 부모가 있어도 병들어 죽고 굶어 죽었는데 천지간에 의지가지할 곳 없는 저 어린기 우찌 살아있고 아비는 세린 죄인으로 죽었고 어매는 살구나무에 목을 매달아서 아 내가 그 목맨 줄을 지금도 가지고 있구만은 줌값 줄락해도 안 팔고 갖고 있지러 명색이 양반의 발길을 돌리는 한복의 뒤통수를 봉기 목소리가 쫓아와서 사정없이 내리친다. 눈을 부릅뜬 한복의 얼굴에서 차츰 핏기가 가려진다. 장터의 소음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장꾼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듬듯이 길을 찾아 장터를 빠져나온 한복이는 삼가름길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사람 없는 잡목숲 쪽으로 걸음을 옮긴다. 쌀이 나무를 휘어잡으며 언덕으로 올라간 한복이는 베어낸 나무 둥치 위에 걸터앉아 가만히 장터 쪽을 내려다본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수치스러웠다. 내가 와 이곳을 자꾸 찾아올꼬? 형면치로 나도 내 근본을 모르는 타관에 가버릴까? 아니다. 고개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다. 불쌍한 어머니 영신을 혼자 버려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울부짖는다. 어머님, 지는 형같이 안될 깁니다. 좀더 크면 우리 집에 돌아가서 산소 돌보고 살 것입니다. 형은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시소. 어머님 말씀대로 착하고 어진 사람 돼서 남의 입정에 안 오르게 할 것입니다. 세린 죄인 자식 소리 안 듣게 하겠습니다. 오냐, 내 자식아. 나는 니만 믿고 살았네라. 신율로 두부리 붉었던 함안댁의 얼굴이 생시같이 눈앞에 떠올랐다. 어머님, 형이 밉십니다. 형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한복이는 거보기가 아비 평산처럼 역겹지는 않았다. 미우면서도 불쌍했다. 그의 행실은 남부끄럽지만 남부끄럽다는 생각 속에 제사를 꼬집히는 아픔이 있었다. 만일 길을 가다가 평산을 만나게 된다면 한복이는 외면을 하고 그 옆을 지나쳤을 것이다. 그러나 거북이를 만났다면 손을 잡고 형아, 형아 하며 목을 놓아 울 것이다. 함께 가자고 애걸했을 것이다. 그만큼 아비에 대한 한복의 감정은 차디차고 굳은 것이었다. 거북아, 네 오늘 며칠인지 아나? 11회다. 너가 어머니 돌아간 날이 그러니께 2월 16세란 말이다. 여기가 네 어머니 산소고 잘 명심해 두어라. 알겄나? 곰보 목수 말을 들은 거북이
소나무 둥지로 뛰어가서 제 머리를 들이받으며 통곡하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한복이는 가슴이 미어지듯이 아팠다. 술갱이에 찍힌 이마빼기에 피가 흐르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울음, 춥고 바람 불던 북쪽 산비탈에 울려 퍼지던 그 울음소리를 한복이는 언제나 잊을 수가 없다. 다시 장터를 향해 한복은 느직느직 걸어 내려왔다. 편호 운전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지나다가 대추밤을 조금씩, 사과, 뱀, 감을 각각 한 개씩, 명태 한 마리를 흥정하고 개나리 보침을 끌러 속에 든 자루 하나를 꺼내어 흥정한 것들을 그 속에 놓고 노끈에 끼운 엽전을 풀어 값을 치른다. 재수장인가 본 뒤 참말로 안쓰럽단 께로 전 임자가 딱하다는 듯이 한복이를 바라본다. 사는 물건이 너무 적어 그러는지 나이는 더 됐겠지만 10살도 못 되배는 아이의 가련한 몰골을 보고 그러는지 알 수 없다. 장터를 벗어나려던 한복이는 주막 앞에서 눈에 익은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낡은 부포 두루마기에 역시 낡은 갓을 쓴 죽늙은이가 지팡이를 들고 주막 앞에 서 있었다. 하만댁에 죽었을 때 숨이 차 헐떡이면서도 비탈진 언덕을 함께 올라와 주었던 서서방이었다. 한복이는 운봉할배 하며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다. 순간 밥 한 술 주소. 아이고, 저 늙은 거지가 또 왔네. 화난 주모의 목소리였다. 십시 일반이더라고. 정한 데 쓰려고 그러니께. 추수해서 양식 몇 끼나 왔다 말가? 멀쩡히 가지고 밥은 와 어디로 댕기오? 장날임은 빠짐없이 오니께 이거는 각설이 때보다 더하다 카이? 오늘같이 세월 없는 날에는 그란에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쌌는데 밥 한 술 주소. 학대겄네. 안 주면 안 가니께 나이살이나 묵었는데 떠밀어 낼 수도 없고. 그 실성에서 그러는 긴데 밥 한 술 주지 뭐. 하고 이번에는 술꾼이 말했다. 뭐라고? 운봉 할배가 실성했다고? 얻어 먹으려면 떨어진 옷이라도 입을 일이지. 하참, 갖가지 올리쓰고 거지가 아니라 상전이구만은. 며느리가 있으니께 그렇지. 그러면 시합이 오수발람시로 걸식은 와 시키는고? 온정신이면 그럴까? 거지 혼신이 들었으면 할 수 없지. 말 들으니께 며느리가 휴부라도 이만저만 아니라던데. 그러면 와 저리 돌았는고? 여름에 너무 굶어서 그랬다 카든가? 돌아서 나오는 서서방의 소매를 한복이 잡는다. 네가 누구? 한복이요. 가입시다. 나랑 집에 가입시다. 정한 곳에 쓸기니께 십시 일반이더라고. 운봉할배. 서서방은 지팡이를 짚는 것도 아니오. 엉거주춤 든 채 천천히 장터로 향해 걸음을 옮긴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한복이는 절로거리며 서서방 뒤를 따라간다. 내 여기서 노래 한 자리 부를 것이니 감안아 주소. 밥이사 여염집에도 있고 장사집에도 있는 게니께 십시 일반으로 그저 돌락하지만은 옛적에 전주 살던 모은갑이라는 명창이 소리할 때 덜미소리를 질러내어서 십리 밖까지 들리게 했다는데 내야 그렇끔은 못하지만은 이 장바닥 사람들은 다 들을 것이니께. 감장수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서서방은 기침을 몇 번 하고 목을 가다듬는다. 난데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장꾼들이 돌아보고 또 모여들었다. 노래는 춘영 이발가 중에 유명한 더늠이다. 운봉할배, 운봉할배, 그만 가입시다. 한복이 뒤쫓으려 한다. 한복아. 한복이를 알아보고 영팔이 불렀다. 야, 그만두어라. 가봐야 네 말 듣지도 않을 기다. 운봉할배가 와 저렇끔 됐소? 숙련 때문이제. 동네로 데리고 가야 안 하겄소? 뭐 혼자서 집에 오기는 하니께. 그래, 네 추석 셀라고 오나? 야, 그래야지. 그새 네가 통 안 베길래 죽었나 싶더만은 우리 집에 소는 이자 없다. 영팔은 쓸쓸한 눈으로 한복이를 본다. 죽으십니까? 팔았지. 개값으로 팔았다. 그새 니는 어디 있었노? 외갓집에서 일함시로. 말 잘 듣고 있었구나. 자, 가자.
한복이는 형의 소식을 묻지 않는 것이 고마웠다. 영파리는 나루토로 향해 간다. 나는 이리로 갈랍니다. 그리로라니? 걸어서 갈라요. 뱃삭 때문에? 가자, 내 낼낀께. 아들인데 뭐, 참 그러고 본께 너 영 안 컸구나. 우치 그리 좀 생이고. 동네서는 모두 다 변합니까? 숙련에 죽은 사람도 있고. 영만이 집은요? 그 집은 아무 탈 없다. 서서방 마누라가 죽었지. 작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참파님 댁 마님 김서방 봉순네 우리 집 가시나도 하나 죽고. 나루토의 이른 그들은 나루선에 올랐다. 먼저 온 봉기는 뱃바닥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아까 소반장수에게 부하질을 하더니 그의 흥정을 한 모양이다. 아따, 눈독이 올라서 그놈의 상다리 안 부러지겄나? 윤보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로소 한복이는 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 사공의 얼굴이 눈에 보였으며 낯익은 늙은 사공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어 규칙적으로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쳇! 본다고 상다리 부러질까? 곰배상을 치리야 상다리가 부러지지? 개다리 소반에도 곰배상을 치리나? 배 안에 사람들이 웃었다. 와이리 실실 부하를 돕구노. 벼르고 벼러서 판 하나 사가는데 재수 없거로. 부러지기는 와 부러지노. 눈을 까집는다. 재수 없이면 안 되지로. 요새 듣자니께 봉기는 졸부가 됐다 카던데. 혹 누가 아나? 그놈의 판 구심 붙은 나무로 만들진 않았는지 몰라. 그라면 동티가 날긴데 그 일을 웃자노? 아니 저놈의 주둥이를 그만? 봉기는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얼굴에는 겁이 잔뜩 실린다. 허허 좋은 기 좋더라고. 그럴 것이 없이 판을 집안에 모실 때리기 전에 떡하고 술해서 개꿀을 물리면 어떻겠노? 누 좋은 일 시킬라고? 너거 집 성주님 앞에 한상을 차려주고 동네 사람한테도 인심 좀 쓰고 덕택에 나도 가서 술 한잔 응감하고. 배 안의 사람들은 또다시 웃었다. 듣자 듣자 하니께 니 내하고 무슨 원수가 졌노? 니 내 망하기를 바란다 그 말가? 이웃 사촌이라 안 가나? 와 니 망하는 거를 바라겄노? 물 한 모금을 얻어먹어도 이웃 사촌이 잘 살아야지. 자고로 남의 곰꽃을 묵으면 배탈이 나고 부정한 재물을 쌓으면 고방에 사가가 생긴다 했는데 내 네 배탈이 날까 염려가 돼서 안 그러나. 봉기는 윤보의 모습을 쳐다보다가 퇴퇴에 침을 뱉고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런데 소반은 집에 가기 전에 나루토에서 동티가 나고 말았다. 소반을 치켜들고 산판에 오르려다 말고 뒤에서 떠미는 바람에 배전에 부딪혔다. 공교롭게 상다리 하나가 부러지고 말았다. 봉기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산판을 걷어올리고 사공이 장대로 물에서 떠밀어내는 나룻배 속에서 웃음소리가 터졌고 모래밭에 내린 마을 사람들 속에서도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 가운데 윤보의 웃음소리가 더욱 컸다. 지김이 모두 뿔뿔이 가버렸다. 한복이는 땀에 젖었던 옷이 식어서 한기가 드는 것도 있고 나뭇가지 위에 까마귀를 올려다보곤 한다. 얼마 동안이나 지났을까? 까마귀는 끈질기게 기다리고 있었다. 한복이는 주머니칼을 꺼내어 과일을 몇 조각 내어 무덤 주변에 뿌리고 깎은 밤과 대추도 그렇게 뿌리고 명태도 찢어서 주변에 깔아놓는다. 한복이는 그가 돌아간 뒤에도 더 많은 까마귀들이 와서 다른 집 산소보다 부산스럽게 지저귀어주고 놀아나기를 바랐다. 어머님, 그라면 지는 가보고십니다. 올라올 때와는 달리 산을 내려가는 다리에는 힘이 없다. 가파른 곳을 지나 산기슭을 돌아 나왔을 때 아무도 없는 외딴 밭둑에 남자 하나가 고독하게 등을 보이며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사나이 옆을 지나치던 한복이는 그가 용의인 것을 알고 비시시 웃으며 인사를 대신했으나 용의는 한참 지난 뒤에야 한복이를 알아본다. 산소에 갔다 오나? 야, 여기 와 이까고 있십니까? 어? 벌초하러 안 왔나? 성묘하러 왔다 하지 않고 벌초하러 왔다는 것이다. 한복이는 벌초한 묘가 어디 있나 싶어 사방을 살핀다.
산 기슭에서 좀 올라앉은 곳에 묘가 하나 있었다. 한복이는 그 묘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것은 월선의 어미의 묘였던 것이다. 용인은 곤방대를 들고 허리춤에 찌르며 일어섰다. 안 갈라나? 갈랍니다. 한복이니 또 갈 기가? 여기 있으면 싶으지만은 우짤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으라모. 우리 집에 와 있을래? 하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떠오른 듯. 참, 네 읍내에 가 있실라나? 읍내요? 거기 가 있실락 하면 내가 말해주는 건데. 머슴살이 말입니까? 아니다. 월선 아지매를 네가 아는지 모르겠네. 거기 가 있으면 밥 걱정은 없실 끼고 여기 자주 올 수도 안 있겄나. 이때 아베요 하면서 아이를 업은 이미가 야문의 집에서 뛰어나왔다. 한복이 눈이 둥그레진다. 이자 집에 갑니까? 이미 등에 업힌 돌을 넘긴 아이가 용이에게 두 팔을 내밀며 아부 아부 한다. 아니 야가 누구? 한복인가 배? 아베요 야가 한복이 아닙니까? 이미는 까닭없이 셀쭉한다. 용이는 눈살을 찌푸리고 한복이는 이미가 어째서 용이 보고 아베라 부르는지 얼떨떨한 얼굴이다. 등의 아이는 입을 풀면서 연신 용이 쪽을 향해 두 팔을 내민다.